안녕하세요. 아띠랑스 공방입니다. 이번에는 팔과 조개 연결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은 스팀핀으로 모아지게 임시 고정을 해주세요. 몸 옆쪽 중앙 부분에 먼저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람마다 조개 사이즈나 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는 조금 변동될 수 있어서 감침질 위치에는 넣지 않았어요. 팔을 조였을 때 그 사이에 조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팔과 조개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살짝 타이트하게 대도 되거든요. 먼저 팔을 연결하기 전에 빼뜨기 라인이 인형 아랫부분에 오는지 확인해주세요. 먼저 팔과 몸통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미리 스팀핀으로 위치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몸통 한 단을 꿰매주세요. 그 다음에는 팔을 수직으로 한 코 꿰매주시면 됩니다. 감침질을 해주실 때는 실을 꽉꽉 조여가면서 연결을 해주셔야지 연결 부위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통에 한 코, 팔에 한 코 해주셔서 팔을 꼼꼼하게 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개와 팔을 연결하기 전에 팔이 너무 덜렁거리기 때문에 몸통 안쪽에도 살짝 고정을 해줄 거예요. 먼저 살짝 고정할 위치를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미리 표시한 위치에 바늘을 빼내주시고요. 위치를 잘 확인하시면서 팔에도 한 코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두 번 정도만 반복해서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개랑 팔을 연결할 건데요. 팔 연결했던 실로 연결을 할 거예요. 실을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로 빼내주세요. 그리고 실이 살짝 풀려 있으니까 실을 한번 꽉 조여주세요. 조개를 한번 올려보고 위치가 적절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적절하지 않으면 한 코 옆으로 옮겨줄게요. 조개 안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조개 안쪽으로 한 가닥 연결을 해주세요. 실을 한번 꽉 당겨가지고 조개 위치가 적정한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두세 번 반복해서 팔과 조개를 연결해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제 실을 정리해주시면 되는데 팔 쪽으로 바늘을 빼내주셔서 실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두세 번 반복해서 단단하게 고정했기 때문에 굳이 매듭지지 않고 잘라주셔도 됩니다. 반대편 팔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팔과 조개 연결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